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갓세븐 JB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질문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뽑고.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은? 야외에서 촬영을 하다가 왔는데 거기에 분식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 그리고 김말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싶습니다. 튀김 뭐 이런 거 땡기네. 평소에는 잘 안 먹어요. 제가 든든한 걸 좋아해가지고 분식 같은 거는 웬만해서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자 이런 거 잘 안 먹고 간단하게 먹어야 될 때는 샌드위치나 햄버거 정도? 바로 탁 되네. 요즘 읽고 있는 책 제목은 사진이라는 욕망의 기계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사진에 관련된 책이고 사진에 시작되었던 서사들, 사진이 어떻게 예술로 가게 되었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 책이고요. 그 전에 읽었던 게 알랭드 보통의 우리는 사랑일까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책. 사실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약간 공부한다 생각하고 우선 좀 읽고 있는 거고 그 전에 읽었던 책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책은 근데 거의 한 권 딱 끝나면은 좀 쉬었다가 읽는다기보다는 바로 이어서 읽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읽고 싶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다음. 최근에 애용 중인 아이템? 최근에 애용 중인 아이템. 저 플스5. 축구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다가 어느 정도 끝내놓고 혹은 작업이 잘 안 되면 아, 한 판 하고 다시 와야겠다 하고서는 혹은 또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있을 때 어제 저희 크루가 모임을 잠깐 가졌는데 모임 가지면서 저녁까지 피파를 그리고 다른 게임들도 좋아해서 콘솔 게임들을 좋아해요. 왜냐면은 거기 깨면 한 번씩 그 트로피 이렇게 주거든요. 그 희열이 있습니다. 네. 패션 아이템은 요즘에 패딩?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뼈 시려요. 네. 다음 질문. 최근에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은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저희 크루 모임하면서 축구 게임을 하는데 제일 큰 형이 방해 작전을 하려고 플레이하고 있는 애들한테 야, 너 어제 뭐 한다고 했더라? 약간 이러면서 말 거는데 그게 너무 뜬금없는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 웃겨서 웃었습니다. 가장 크게 웃었던 것 같아요. 옥쇼의 아이확이라는 형이 놀리려고 갑자기 막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자, 왕건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핸드폰에 남긴 메모는? 아, 이거 비밀인데?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듣기 위해서 제가 저한테 보내놓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좀 자주 듣는 것 같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남긴 메모는 그거예요. 네.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네. 자, 다음 상어 한번 가보죠. 상어. 아, 이것도 상어네요. 네. 가장 최근에 통화한 갓세븐 멤버는? 아, 어제였던 것 같아요. 진영이. 진영이가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뭐라고? 내가 예능을 나가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형 지금 라디오 아니야? 이러길래 나 지금 집인데? 이러니까 어? 형 라디오라던데? 그래서 아니야, 나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이러니까 영재의 라디오에 잭슨이 나갔는데 제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근데 그게 조금 약간 와전이 돼가지고 형 섭섭해 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게 아니어가지고 서로 안부 묻고 뭐 하고 있어.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멤버들을 만나가지고 저희끼리 가볍게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저희는 의외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자, 다음 질문. 가장 최근에 꾼 꿈. 오늘도 무슨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분 좋은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제 꿈은 기분 좋은 꿈은 거의 드물어요. 어딘가에 쫓기고 뭔가 도망치고 막 숨어있고 약간 이런 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요즘 새롭게 취미 또는 새롭게 디깅 중인 분야는? 없습니다. 더 이상 전 뭘 만들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착실하자라는 생각? 아직까지는? 사실 지금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캠핑도 안 간 지 좀 오래됐고 낚시도 안 간 지 좀 오래돼가지고 어떤 걸 하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될 것 같고 그건 있어요. 배 면허를 아직도 못 땄어요. 그래서 그 면허를 꼭 따고 싶고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한번 좀 따보고 싶어요. 네. 또 있을까요? 질문이?
자, 이거 하고 자 갑니다. 최근에 나를 춤추게 한 음악은 제임스 브라운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게론도 그 붓이었나? 이랬을 거예요 아마. 제임스 브라운 앨범을 틀어놓고 심지어 춤을 췄어요 그냥. 예, 오랜만에 스텝 밟으면서 예, 프리스타일 댄스를 췄다. 플레이리스트 쫙 들어보면 됩니다. 안 출래 안 출 수가 없어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 다양한 저의 요즘 생활들을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갓세븐 JB였습니다.